전력이 가능한데 네. 페이지는 계속 돌게 되죠.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가볍게 로킹을 먼저 벗고 있는 양재근 선수입니다. 자, 초반에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봤던 김상호 선수입니다. 네, 김상호 역시 왼발 리키 그러다가 왼손 펀치도 한번 던졌고요. 네, 김상호 선수도 손을 좀 잘 몰아치고 있죠. 확실히 케이지 쪽으로 몰린 상태에서의 그 난타전 김상호 선수 좀 노리고 있고요. 엔젤스 히어로스에서도 김상호 선수 종종 보여줬던 전법이죠. 자, 바디 그리고 왼손 스트레이트. 자, 김상호 선수를 러시하면서 그대로 네, 김상호 선수는 역시나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네. 계속 밀어붙이면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요. 자, 뒤로 물러서지 않는군요. 두 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선수는 본인의 패턴으로 일단 해야 되고요. 자, 안면 대결! 자, 난타전 벌어지고 있죠. 자, 바디 킥! 자, 아무래도 이 킥 카운트 같은 경우는 양재근 선수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폰트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대결! 안면 펀치! 네, 펀치를 반응하고 있죠. 자, 그대로! 노란 상태에서 폰트레임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양 선수! 그만큼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네, 2-1 판정승을 기록하고 있는 양재근 선수입니다. 18회 대회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헤비급 경기고요. 네, 검정색 트렁크 사우스포가 바로 강지원 선수고요. 네, 등을 보이는 선수가 김명환 선수입니다. 먼저 날카롭게 펀치가 좀 적중했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먼저 안면 쪽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밀어붙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바디킥 다운! 다운됩니다! 파울팅! 일단은 지금 김명환 선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저게 붙잡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상태 붙잡아주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빼고 투만 투탄으로 공격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안면 쪽에 스치기만 해도 좀 굉장한 그 위력이 느껴지는데요. 안면 대결. 자, 왼손 우선 들어갑니다. 김명환 선수. 자, 오른쪽에서 바디킥. 김명환 선수의 공세를 멈추게 하는 용도도 있고요. 자, 안면 쪽이 꽂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이고 있는 김명환 선수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엎어치면서 다시 한번 안면 왼손. 대결. 잘 모를 수 다운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대로 들어와서 압박하고 있는 강지원 선수입니다. 자, 계속 백 잡고 계속 파운딩 들어가고 있고요. 네, 강지원. 자, 계속되는 펀치러시인데요. 자, 레프리를 한번 쳐다봤다. 경기 끝났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자, 주먹을 맡았습니다. 당연히 로우킥이 노출되거든요. 네. 또 나와있는 앞손이 좋습니다. 안면 쪽. 잘 몰아봤어요. 앞손 다시 한번. 자, 앞손을 얼굴 쪽으로 압박하면서 케이지를 등치게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경기. 자,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밀어붙이는 양성우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밀었어요. 자, 왼손 더블잽 이후에 로우킥 그리고 장현지. 예, 바디킥 좋습니다. 장현지. 장현지. 자, 바디 그리고 안면. 자, 바디 노르고 안면 들어가고. 네, 장현지의 그 러시가 좀 먹히고 있습니다. 자, 파고듭니다. 안면 쪽으로. 자, 먼저 안면 쪽에 펀치 러시. 장현지 니킥. 자, 들어와서 바디 킥. 보다는 음식 쪽에서 경기를 계속 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접전 타격전. 네. 확실히 두 선수가 몰이는. 이거 왼손 이제 장현지 펀치 쪽 들어갔거든요. 자, 약간 흔들립니다. 왼손 오른손 안면 쪽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양성우 선수. 그러나 자, 원액 뒷다운. 부드럽게 돌리면서 수입으로. 네, 장현지가 목 잡아냈죠. 위치를 잡고 있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자, 잡아놓고 옆구리 공격. 분위기, 오른팔. 자, 그대로. 자, 리어네키를 촉. 턱 위쪽인데 걸리나요? 자,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네, 레드코너 장현지 선수가 2-1 판정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5분 2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조성원 선수가 먼저 한번 주먹을 날려봤었고요. 자, 안면 쪽에 오버헤드 펀치를 좀 던지고 있군요. 자, 바디킥 그리고 네. 안면 쪽 잡아놓고 네, 니킥! 세 번의 니킥! 쫓아갑니다! 체력적인 소모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들도 높아지겠죠. 네네, 지금 펀치 자, 지태우 선수의 펀치 좀 들어갔었고요. 조성원 선수는 들어와라 들어와라 계속 어필하고 있죠. 자, 조성원 결국 더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면은 네.
좋은 경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자, 목쪽 잡아주고 있는데 이두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진태호 선수가 다리 붙잡은 상태도 계속 조성원 선수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 자, 지금은 반대편 쪽으로 수비됐네요. 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브릿지 시도 수입됐습니다. 아, 수입됐습니다. 네. 자, 파운딩 오른손으로 주먹 공격. 자, 뒤쪽에 타면서 옥통디 킥. 자, 마지막 빠져나왔는데 조성원 선수가 오늘 판정승을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로우킥을 뻗어봤었던 이호민. 긴장감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아, 하이킥. 자, 지금 인사이드 아웃 로우킥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왼발 하이킥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금야금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디킥. 자, 오른손 하이킥. 지금 이호민 선수의 왼쪽 다리를 보면은 서서 이제 붉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예, 대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손진수가 잘 스크롤을 방어하고 오히려 풀마운트 올라왔습니다. 자, 풀마운트로 올라왔습니다. 밀어내면서 파운딩 들어가죠. 자, 파운딩, 파운딩, 선진섭 파운딩, 자, 오른손 파운딩, 주먹 공격 파운딩, 파운딩, 아, 이거. 파운딩, 파운딩, 선진섭. 자, 아, 그래도 좋은데요. 계속 가드장 하체 노려봅니다. 빠져나오죠. 네. 펀치러시 앞면 쪽의 공격입니다. 자, 레이서 파운딩, 파운딩. 외도 계속 들어가네요. 자, 경기 끝날 수 있어요. 파운딩 밀어붙이는 선진섭. 자, 코리안 좀비 소속의 선진섭. 아, 묵직한 파운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미 선수가 마지막에 견디나요? 자, 주먹 공격인데요. 자, 경기 끝내도 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현미. 자, 그대로 네. 타올이 나왔습니다. 엔젤스 파이팅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입니다. 자, 먼저 로우킥을 먼저 내고 있는 이대원 선수인데요. 자, 바디킥 차면서 공세 나갔던 네. 이재혁이고요. 이재혁 선수가 먼저 가운데를 치고 있고요. 로우킥! 자, 무릎 공격으로 아, 자, 파운드입니다. 자, 좋아요. 펀치워시 자, 다운됩니다. 다운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와, 이대원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에이, 오사카 싸움 대장 그리고 한국 이민구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하계바라 선수가 먼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구 원투쓰리 이라고 치고 있는 니밍고. 자, 원투 치고 붙일 때 니킹을 시대봤을 때만 그리 잡아야 되고요. 백다운 좋죠. 자,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최대한 밀착하면서 공격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안마 시도. 자, 안마를 겁니까? 자, 안마 시도. 안마 시도. 안마 안마 그런 당깁니까? 안마. 자, 자, 아, 들어왔어요. 자, 뽑아낸 됩니다. 뽑아냅니까? 뽑아냅니다. 안마 안마 백종원 심판이 1라운드 공을렸습니다. 자, 조금도 거칠게 몰아보고 있는 나카지마. 나카지마 선수가 지금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이 올리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의 선수거든요. 자, 자, 바로 다리 뽑아내리고요. 아, 뽑아내리는데요. 자, 근데 목 들어갔죠. 자, 자, 지금 목 쪽에 그립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그립 좋습니다. 네. 아, 탈치는군요. 아, 그대로 탭을 해버리고 맙니다.